오늘 아침도 주님을 사모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44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복원하시고 세우실 것을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이 성전 안으로 데려오셔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은 그 당시는 없지만은 앞으로 이 무너진 성전이 재건될 뿐더러 그 안에 다시금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채워질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왜 이 성전이 지금은 없고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정을 위해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게 된 이유는 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말씀은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여서 문지기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점검해서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거기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딱 여기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을 너희가 성전에 들였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면은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들여서 결국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성물에 규정대로 주님께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나 시켜서 들어가서 성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이거보다도 더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유다가 타락했는지 그 성전 안에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알상과 아세라상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그런 우상인데 그 안에 그것을 세워놓고 섬기는 거예요. 또 거기 보게 되면 신전에 남창을 뒀다고 해요. 그건 여창도 아니고 남창이에요. 그건 뭐합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예식 자체가 성교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걸 세워놓고 온갖 난잡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웃사가 법궤 떨어질까 해서 만졌다고 웃사가 그냥 갑자기 죽었잖아요. 하나님에게. 근데 만져갖고 죽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온갖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그것을 참을 수 없어갖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죄가 있고 용서 못할 죄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고 하나님의 전을 모독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했는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정도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진 것을 보고도 그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우상을 또 세웠고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불러와서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손을 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치시분더러 특별히 이 제사장들을 나중에 보면은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어느 특별한 부분의 제사장들은 그러한 상황에도 충성 때에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덕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 같은 제사장들이 다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특별히 사덕 집안의 제사장의 중에 사덕 집안의 그 제사장들은 충성 때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나를 섬기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그럴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직분을 충성 때 지키려고 목숨 걸고 행하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그 충성됨을 언젠가는 보상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사장된 우리 신분이잖아요. 우리도 사독 그 집안의 제사장들처럼 세상의 그런 모든 유혹과 타협의 압력이 들어올 때 그때 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겔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밖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명령들을 쭉 열거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고 사실은 구약에 보면 이미 다 말씀하신 것인데 다시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전이 세워질 때 이렇게 이렇게 행하여서 이 성전 거룩하게 될 성전을 다시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요한사도가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제 사도는 그 당시에 편만하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위험을 다시 경고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랬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지주의자는 그 말 그대로 지식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 구원도 어떤 특별한 그런 지식이 있는 숨겨진 지식을 발견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영은 선하고 그러나 육에 속한 것은 다 더럽다. 그래서 이 육체 자체를 더럽다고 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말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 예수라 불리신 이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온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 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럽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봅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그는 하나님일 수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대한 오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바가 이러니까 한번 말해보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이라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영지주의자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십자가사를 이루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변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결국 교회를 결국 나게 되고 그래서 이단 사상으로서 그 당시에 편만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한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적그리스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을 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사역할 그때만 해도 벌써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와 같이 이단들이 판을 쳐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되었고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Antichrist,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들이 벌써 그 당시에 있었고 많이 역사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 우리가 말세 또 말세라고 그러죠.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바로 그쯤 되면 더 그 같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몰몬교도 하나님 아버지는 인정하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주에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영을 인하여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 이단의 특성은 두 번째는 그들은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이 보내신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진 주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뽑으셔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은 주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 사도로서 부름 받고 보낸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 이단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바른 그 같은 길을 가르치고 타이르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목사님이나 누가 불러다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이단의 특성이기 때문에요.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께서 진짜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우리는 참 우리가 평소부터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일단 빠지게 되면은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그렇던 위험에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늘 영적으로 경계하고 이런 일에 성도들이 가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8절 8절 안 좋으시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오늘 말하지만 사랑의 사도답게 그의 설교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Great Commission, 주님이 주신 큰 위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Great Commission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Greates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reat Commission이 우리 교회가 결국 어디를 가느냐, 목적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Greates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은 그 목적지를 어떤 길로 가느냐, 그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길을 가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간 잘못 길로 들어서 거기 영원히 못 갈 수도 있고 가더라도 아주 힘들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reat Commission도 중요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어떤 길로 가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Great Commission도 가르쳐 주지만은 Greates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는 계명이 이것이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근데 Great Commission은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혹시 만약에 우리가 Greatest Commandment를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사실은 어떤 비그러다 이율적인,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이율 배반적인, 이게 흔히 쓰는 말이 아니게 쓰는 말이 아니라 뭔가 그랬더니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인데 두 법이 서로 상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어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나중에 뭐가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냐 했더니 우리는 너무 사랑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합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면서 선교하네. 그럼 이게 이율 배반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가야 된다 하고 이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를 보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서로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 되지 않냐고 어떤 때는 다투고 시기하고 어떤 때는 주의를 한다는 그 열심 때문에 서로 자기 고집 피우다가 관계가 깨지는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와 같은 섬김을 나중에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준비한 그 집이 결국은 불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향한 그 모든 일이 결국 불에 태움을 받는 거예요. 가고 상급 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무로 지은 거, 또 천으로 지은 거, 건물들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불타고 오직 불타지 않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런 것뿐만 남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 어떤 면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상급 심사에 불합격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또한 우리가 같이 사랑하면서 하는 그와 같은 것은 결국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온전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싼 돈 내서 그리고 시간 내서 노력하면서 많이 준비해서 왜 가요 도대체? 왜 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긴 가는데 싸우면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사실은 칭찬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되 서로 사랑하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한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의 힘이요 동기가 돼서 결국 내 가장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선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나를 한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특별한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TD 갈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TD의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진짜 거기 가서 밤잠도 못 자면서 사람하면서 섬길 때 실제로 그 TD가 주님의 임재와 기적과 모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그같이 주님의 임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곳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중국의 청나라기 말 때 중국 만주에는 마적대들이 들끓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적대에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마적대가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서양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 혼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데라고. 근데 이 마적대가 갖고는 이 서양 선교사를 딱 잡아갖고 이제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칼로 그냥 단칼에 목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 선교사는 아주 평소에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항상 친절히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선교사가 끌려가면서 자기를 처형하라고 명령한 그 마적대 두목을 보게 하면서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선교사는 평소에 너무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여자분이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향해서 빵끝 하면서 이제 미소를 지은 거예요. 그 습관이 어떻게 그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진짜 지금 방금 뒤에 있으면 죽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지나가면서 미소를 싹 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적대 두목이 그걸 느끼더니 나중에 이 여자는 죽을 수 없다 가자 하더니 그 여자를 풀어주고 갔다고 제가 어디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마적대 두목을 향해서 미소를 한번 짓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평소에 그러한 미소를 안 짓는 여자였다면 그날 죽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이 여자가 충만하고 중국 사람을 사랑하니까 뭐 마적대 두목을 향해서도 죽어가면서도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소를 통하여 이 사람이 뭘 받겠어요?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주 그냥 마음이 너무나 돌 같은 이 마적대 두목도 그 사랑에 그냥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소와 하나 잘 줘도 목숨이 구하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찌 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형제자매들 모일 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오래 참아주는 그런 사랑을 나타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특별한 임재가 가득한 기적이 가득하고 주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만 기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의 아가페적인 사랑만 내가 하나의 조그마한 제스처라도 미소라도 아니면 내 지갑 하나 조금 좀 써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어떤 주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 있는 그 가정교회 또 그룹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리스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취되다, 목적을 이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그 목적이 뭐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매일매일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좋다. 하나님께서 그 보신 거, 만드신 걸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취가 될 때,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본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만 많이 하고 봉사만 많이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심령 중심에서부터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사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 보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말씀을 알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찬양합니다.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열매가 있느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아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깨닫고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믿을 때 바로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슬람교도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인성을 믿어요. 아 예수님은 참 좋으신 선지자다. 그렇게 믿지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이에요. 아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도 아 우리도 예수를 믿어요. 예. 그런데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아 예수님 하나님으로는 믿는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세요. 예,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바로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교만의 영이 확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자기 혼자 독립적인 거예요. 전혀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전도를 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이 할로윈 데이에 우리 미국에서 이 10월 마지막 날을 항상 이 할로윈 데이로 정하는데, 이 풍습이 이 마귀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캔디를 받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이제 이런 이 풍습이 그냥 세상적인 일방적인 풍습이니까 애들이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나잇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여기서 게임도 하고 하면서 그 주 안에서 즐겁게 또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부모들이 뭐 그냥 캔디 그렇게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게 그냥 풍습 아닌가? 아니요.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 저녁에 교회로 나오시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보시면 우리 뭐 정원이 얼마나 정말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은혜 광장에 또 각종 뭐 놀이와 또 아이들이 재밌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에서 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변 이웃에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부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영으로 온 가족이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히 구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할로윈 대회를 맞이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할렐루야 나잇을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모든 병만 떠나 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면 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 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였던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 사랑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이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며 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어린 자녀들 아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할렐루야를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할렐루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시 반까지 은혜광장에 차를 세우신 분들은 차를 빼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주말 이제 금요일부터 있는 우리 한가족 부흥회를 위해서 필립 멘토파 강사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번 주말 집회에도 우리 온 가족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큰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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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라.